아, 진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의 생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프린세스는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용왕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앉을까요? 앉아요. 한 번도 뛰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갑을 한 번도 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난 그 세계를 모르는 걸? 난 프린세스의 길만 아는 걸? 인생을 맞이해가지고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게스트요? 네. 뭐야, 왕자님 누군데? 왕자님 이거 커트 누가 하셨어요? 너무 캐주얼하게 오늘 좀 드레스 코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요? 왕자님 옷을? 왕자님 좀 서 계세요. 네. 오늘의 왕자님 의상인가요? 뭐 가방에 든 것도 없는데 가방을 메셨네. 아우. 밑단이 작네. 왕자님 좀 입고 오시지. 아니, 미리 좀 입고 오시지. 저는 고상한 윤민세스입니다. 왕자님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훨씬 훤칠해지셨어요. 머리. 이 옷을 갈아입고 오셨으니까 제가 왕자님을 정식적으로 소개 좀 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약간 세자라고 해야 될까요? 세자. 철수예요. 철수 씨 잠시 서 계세요. 눕지 마시고. 제 생일에 눕는 건 좀 예의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 용민세스, 저 솔라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생일 파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에 중계되는 걸로 알아요. 생방으로 지금 중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초를 한번 불어볼게요. 라이터 너무 편의점. 이게 뭐죠? I'm sorry. 일단 불을 붙여볼게요. 아, I'm sorry. 뭐야? 되게 신선해요. 되게 멈춰지지 않네요. 이거 왜 무서워? 왜 이렇게 마이너해? 불게요. 그만. 선언문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선언문. Thank you.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인가요? 여기 메뉴가 있어요. 영영 동경 126도 10.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죽음을 달라라고 극찬으로 유명한. 저에게도 생소할진 모르겠어요. 가격 15만원. 잠깐만, 이게 15만원이라고?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겠죠? 네. 가격을 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끝? 이거 초코송이? 멋스럽게 보이려고 파우더 뿌린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되게 바삭한 음식이에요. 35만원. 오마이갓. 철수씨. 철수씨는 채식주의자세요. 철수씨.
so beautiful. 생선 음식인 것 같은데? 달라요. 어, 이거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시즌 생선 요리? 40만 원짜리 생선이네요. 너무 뷰티풀한데? 너무 큐트하고? 이거는 우선 80만 원짜리 인데요. 아, 이거 너무 맛 같다. 이거 까다 말았는데, 이거. 60만 원? 싸다. 철수 씨는 채식주의자랑 철수 씨는 풀만 좀 먹어요. 철수 씨 이렇게까지 챙겨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성대한 요리들을 준비해주셔서 일단 요리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릴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프린세스 용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아우, 창작의 고통이 어렵네. 잠깐만, 장갑 좀 벗자. 아유.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짠! 이 작품의 이름은 모든 걸 즐겨라.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일단 제가 한번 껴볼게요. 어? 안 들어가네? 아, 너무 작게 했다. 사실 철수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철수 씨. 짠. 잘 어울리는데? 어디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철수 씨. 지금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아이, 됐어, 됐어. 철수 씨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이라도 고마워요, 철수 씨. 아, 오늘 프린세스 용이랑 같이 시간 보내줘서 고마워요. 프린세스는 항상 외롭잖아요. 근데 오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들 때문에. 저 프린세스 용은 먼저 갈게요. 주인공은 늘 먼저 빠지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의 프린세스 용은 없지만 프린세스 용의 생일 파티 즐겨주세요. 끝까지. Please. 부탁할게요. 아, 철수 씨는 솔직히 좀 재미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철수 씨는 좀 너무 약간 고리타분해. 매사에 좀 너무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좀 재미없어요. 응.